5.18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지는 미국 국무부의 비밀 전문 체로키 파일의 실제 작성자를 찾아내 그의 증언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인물들을 만나 조사하는 일들을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과연 할 수 없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체로키 파일의 실제 작성자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의 한국 담당인 로버트 리치 씨의 나이는 올해 93살입니다. 한국에서 보고되는 광주의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미국 정부의 핵심 관료였습니다. 전남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은 지 이틀 만에 미 백악관에서 열린 정책회의에 참석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44년 전 미국에 있었지만 아직까지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 학살의 최대 난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를 묻자 전남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인지 항쟁 마지막 날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7일을 말하는지를 되물었습니다. Do you have any information regarding who gave the shoot to kill order in Korea? You mean earlier or later? 5.18의 비밀을 품고 있는 인물이지만 리치 씨는 지금껏 한국의 어느 누구도 5.18과 관련해 자신을 찾아온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5.18 조사위는 이 인물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딱히 얻을 정보가 없을 것 같다고 단정 지으며 접촉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별도의 조사 없이도 문서를 통해 추가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저희들 크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주 MBC가 지난 2017년 다큐멘터리 그의 이름은을 통해 첫 번째 정책 회의의 존재와 당시 회의 내용을 알렸지만 5.18 조사위 차원의 추가 조사와 자료 확보 활동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18 당시 미국 국방정보국 소속으로 한국군과 북한군의 동향 정보를 수집하던 제임스 영 씨도 광주로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I had a friend from Gwangju. And he had been in contact with his family in Gwangju. Gave me some more information. So I went back to the embassy and reported that immediately that this is really out of hand. 그만큼 핵심 인물이지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여태 한 번도 이 인물을 접촉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4년간의 활동을 마친 5.18 조사위는 조사를 충분히 한 결과 발포 명령과 관련해 진상 불능이라며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우리 이제 미국 개입 여부는 모르는 거야? 영영 이제 미제로 남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예 직공조사 과제 목록에도 오르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이미 지났죠.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에서는 국가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물들을 꾸준히 정리하고 보관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 광주 5.18에 대한 미국 기록물들도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진상규명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